윤석열 대통령이 실용을 후보 시절 주장하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갑자기 이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념은 개인의 철학이나 자기들끼리끼리 패거리들의 이념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이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가의 3대 요소는 주권, 국민, 영토, 대한민국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주권 규정이 있고 2조, 대한민국 국민은 법률이 정하고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고 4조, 한반도는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6개월 동안 평화적 통일 정책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평화란 이름이 빠지고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7조 1항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전체 국민의 봉사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패거리의 두목이 아니라는 것을 헌법 7조 1항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서구에서 선거 결과를 통해 민심이 윤석열 정권을 탄핵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절대 국민의힘의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때 대통령 때 기억나십니까?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만들어서 김무성 대표를 핍박해가지고 당시 최경환을 비롯한 친박 의원들이 친박 감별사가 돼서 자신들의 좌파 의원을 만들기 위해서 공천을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 옥세를 들고 부산까지 피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 기억나시죠? 사실 이번에 공천은 김기현 대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김태우라는 사람을 공천한 게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한 게 다 공지의 사실이죠. 이걸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판결문을 찾아왔습니다. 이거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꼭 김기현 대표 이 방송을 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2018년 7월 20일 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 판결문 피고인 박근혜 검사 한동훈이 기소해서 박근혜 대통령 실형 2년 징역형을 만들었던 판결문입니다. 이 판결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가 이번에 작년 7월 25일 날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거 아시죠? 그 고발한 내용 중에 하나가 당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이 저 송영길에 대해서 돈봉투 논란을 지적하면서 전당대회에 돈봉투가 오가는 것은 정당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 윤관석 이성만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달라고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호소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당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행위가 바로 윤석열의 정당 대회 개입인 것입니다. 사실상 룰을 바꿔서 유승민 의원의 출마를 저지시키고 나경원 의원을 사실상 해임시켜서 주저앉히고 이준석을 징계해서 쫓아내고 사실상 김기현 대표를 지명하다시피 만들어낸 게 지난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였습니다. 이 판결문이 뭐라 그랬냐? 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당 내부 개입을 유죄로 판결하면서 내용이 뭐냐면 대통령은 여당의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행정권을 총괄하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이다.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한 국민의 일부나 정치적 세력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로서 조직된 공동체의 대통령이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하여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함으로써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될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성창호 판사의 판결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때 이것을 기소했던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지검장 한동훈 검사였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자신들에게 적용하면 죄가 되겠죠. 이 심각한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실상 국민의힘을 껍데기로 만든 거 아닙니까? 김기현 대표님, 왜 김태우 공천을 반대해야지 바보처럼 그 따라갔어요? 자기가 도장 찍었잖아요. 김기현 대표의 도장이 없으면 김태우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공식 후보로 선관위에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비리 폰디오 빌라도가 자기는 예수가 무죄라고 확신해서 책임이 없다고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만 유대 종독 당시 폰디오 빌라에 도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2000년 동안 수억의 크리스찬들이 폰디오 빌라도 통치 안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폰디오 빌라도의 책임을 규명하고 있는 것처럼 김기현 당신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김대우가 공천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국민이 뭐하는 조직이 도대체 대한민국 헌법 8조 2항의 모든 정장은 목적과 조직과 행동이 민주적으로 구성될 것을 전제해서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국민의 껍데기 아닙니까 도대체? 반성해야 되겠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쥐약 먹은 놈들도 아니고 이거 뽀개버리겠다 3개월 만에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을 듣고도 자존심 없이 끌려다니는 이게 정당입니까? 아닙니다! 이 국민의힘 해체하라! 해체하라! 이런 멍청한 하루를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정말 껍데기 같은 국회를 해서 이 국민의힘 내년 총선에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600명의 탈북인들이 요녕성 길림성에 억류되어 있다가 북한으로 강제 소환됐다는 기사 보셨죠? 얼마나 그동안 조중동이나 이 보수정부가 이 탈북자 인권을 떨으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동해상에서 어선이 하나 폐비했습니다. 16명을 망치로 때려 죽인 살인범이라 그래서 이 두 명의 그 증거를 확보하고 두 명의 어부를 북한으로 북송시켰다니 이거를 강제 북송이라고 얼마나 비판하고 지금도 노영민 의원, 정의용 장관, 서훈 국방장관이 기소되어서 11월 8일부터 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00명의 탈북자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통일불안자들이 국정원도 정보를 모르고 있는데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 요녕성 기림성에 우리 600명의 탈북 동포들이 북한으로 강제 북송됐다 그러면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여러분 해냅시다. 저는 당장 우리 김용민 의원 다시 한번 가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광주 집회에 가서 한 세 분의 국회의원들한테 제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11월 중에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 꼭 하겠다고 저한테 약속했습니다. 헌법을 수시로 위반하고 국회를 능멸하고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을 반드시 탄핵시켜서 내년 총선에 이 법무부가 국민의힘 별동대처럼 불공정한 수사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반드시 탄핵합시다. 김용민 의원 제가 업어주고 싶은데 또 약속을 했습니다. 차례차례 탄핵하겠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약속했습니다. 다음 탄핵이 될 검사 누굽니까? 제가 엄희준 검사, 손준성 검사 두 명을 제시했습니다. 엄희준 검사는 조국 사건, 이재명 사건, 한동훈, 한명숙 총리 사건의 모의 위증 교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손준성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지금 공수처로부터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과 한동훈 세 명을 11월 국회 때 탄핵 소추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읍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